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좋아요.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. 희망가요 가요 드라마. 멀리서 신혼부부 싸우는 소리가 귀청을 때린다. 아내 큐. 자기가 나한테 해준대. 뭐 했다고 그래? 그래. 그러는 자긴 시집 올 때 뭐 해왔어? 뭐? 남자가 치사하게 포스 촬영이나 하고. 내가 눈이 삐었지. 젊기 젊은 나이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내가 비상하지도 않아? 부모 모시고 사는 거야 당연하지. 그게 뭔 표술이라고. 그래 표술이다. 왜 어쩔래? 이게 어따대고 눈을 부릅뜨고 그래. 왜 한번 해볼 거야? 이게 정말. 새로 이사 온 이 신혼부부는 눈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어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이 일상생활이다. 아이고, 그, 지겹게도 그 싸우네 그래. 아우, 참마. 어이구, 그러기나 말이오. 아니, 저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갈라쓰고 말지. 무엇으로 저렇게 눈에 쌍신지까지 키고 싸우나 모르겠네요. 동네 사람들도 이 젊은 부부의 싸움에 저마다 입방아를 한마디씩 짓고 있었다. 윤감 어. 저기 저 사람은 누구래요? 아, 그 옆집 세댁 아니에? 아니 근데 세댁이구먼. 아니 근데 아침부터 짐 싸살랑은 어디로 가는 거래요? 혹시 갈라섰나? 여봐 세대. 아이고 이봐 세대. 아니 아침부터 눈물 질질 짜면서 어디 가는겨? 할머니 저 말 좀 들어보세요. 제가 아주 못 살겠어요. 아이고 또 뭐가 어쨌길래 그리요? 제가요 이 집으로 시집 와서요. 아이고 세대 시집 와서 맨날 머리 터지게 싸운 것밖에 더 있나? 뭐 아시네. 맞아요 할머니. 제가요 이 집으로 이사 와서는요. 아따, 아 그 말은 아까 했잖여. 그러니까 본론부터 얘기해봐. 그니까요 본론이요 시집을 왔는데요. 어이구 더럽게 답답하네. 그러니까 본론이 뭐냐고. 아이고 뭐 첫낙으로 답답하니까 그 첫 싸우지. 어이구 내가 아주 미친다고 미쳐. 아이고 내가 병이 다 들겠다. 아이고 터져. 아이고 맞아요 할아버지.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? 정말 촉촉해지네.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. 아이고 진짜. 아이 누가 답답한 거지 진짜 모르겠네. 아이고 진짜 하여간 그래서 거 싸운다 이거 아니야? 오 대박 할아버지 정말 짱이다. 아이고 그 짱이고 그 짱구고 그 죽어가네.
본론부터 좀 말을 좀 해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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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압이야. 그러니까 그게요. 그리여 답답해서 싸우고 싸우다 열받고 아 열받다 보니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거 아니여? 어머 뭐뭐뭐뭐뭐 정말 신통해라. 맞아요 할머니. 제가 시집 와서는요.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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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시집을 몇 번이 나오는 거야? 그걸로 그냥 시집을 하나 펴서 내겠다 내겠어 그냥 아주. 제가 신혼의 장금도 적고 나이 어린 제가 시부모 다 모시고 살죠. 그래도 신랑이라고 깨기 싫은 잠 털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해줘 빨래해줘. 그려 그러고 월급도 받아 챙겨 수정도 부려 시부모 놓고 다투어. 세상에 할머니 어쩜 계속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용하게 맞으세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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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 그래서 그걸 못 참고 간다는 건가? 전에? 아이고야. 아니 생각해 보세요. 요즘 여자치고 시부모 모시고 살려온 여자 어디 있어요? 그래도 제가 나이는 어려도 한 바가 있어서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아 이건 걸핏하면 매느라 물 한 잔 나오 매느라 배고프구나 매느라 이거 좀 빨아주겠냐 하루 종일 매느라 아 이러니 제가 어떻게 살겠냐고요. 이마 땡 으유 땡 엄마야 엄마 깜짝이야. 왜 그러세요? 세대 가족은 말이요 서로 또받들고 이해하면서 사는겨. 아 뭐 신랑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시부모님께도 공경할 줄 알아야 사랑받는겨. 알아서 척척 잘해봐라. 누가 밥 달라고 시키나? 아니 우리 시부모님은 손이 없어요. 발이 없어요. 배고프시면 알아서 살을 잡수시면 되지. 귀찮게 뭘 그런 걸 저한테 자꾸 시키시냐 이 말이에요. 잘한다. 잘해. 아주 그냥 1등 며느리가 나타났어. 으이그 세대.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왜 한겨? 그건 좋아서 했죠. 아이고 그럼 좋아하는 만큼 남편을 위해줄 의무가 따르는겨. 그렇게도 안 하고 내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는 하기 싫고 무슨 도둑놈의 심보리야. 그러니까 맨날 쌈질만 하지. 아니 저렇게 잘생긴 신랑 낳아서 키워준 부모라는 것만 가지고도 당연히 효도를 해야지. 그렇지. 아이고 만날 때 아름다웠던 사랑보다는 설사 헤어진다 해도 돌아설 때도 아름다워요. 이게 뭔 꼴인가 이게. 그러게요. 제가 왜 이러죠? 아이고 요새 참 답답하다. 이 답답해. 지금까지 출연 아내 이지양, 할머니 김청숙, 할아버지 이채훈, 남편 이호섭.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모두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지만 등 돌리고 돌아설 땐 서로 증오하고 저주하며 돌아서기 일쑤다. 그러나 진정 사랑했다면 그 이별의 순간까지 아름답게 돌아서야 한다는 사랑의 정의를 선언해 놓은 바로 이 노래. 이호섭 작사, 김영광 작곡, 주현미의 노래 잠깐만.
함께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. 잠깐만 잠깐만 그대 나를 이리저리 스쳐가지만 불러도 불러도 소식은 감감.